강원 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출범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구 늘리기와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강릉시정은 연이은 국제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각오입니다. 세계 100대 도시 진입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삼척 지역에서 강원대 제2병원을 유치하자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해광 지역에서 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해 대체 산업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습니다. 정부가 관련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관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태백 지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강릉 주문진의 아침 기온이 영하 8.3도까지 떨어지는 등 동해안 지역에서도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내륙과 산지에서 영하 15도 내외, 동해안에서 영하 5도 내외를 보이며 춥겠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11일째 강원 동해안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열흘 동안 강수예보가 없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해를 맞아 MBC 강원 영동은 민선 8기 시군의 계획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강원도와 강릉시의 새해 설계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오는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의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원년이 될 새해를 맞아 강원도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각종 특례 발굴과 법령 개발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입법을 관철하거나 도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홍보가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에다가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인구가 늘고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강원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도정을 강원도청 신축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강원도청 제2청사의 강릉 건립과 조직 개편에 역량을 집결해야 합니다. 부지사급으로 도청 제2청사를 만들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강원 특별자치도 내에 특별 규정을 두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양양공항이 환동해권 국제교통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바운드 시범 공항으로 지정해야 하고 영월과 정선 평창에서 홍천과 인제 양구를 잇는 강원 내륙 고속도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건설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공사비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앞으로 4년 이내에 완공을 하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속초역은 거점 육성형 투자 선도 지구로 선정돼 강원 북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폐광으로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폐광 지역의 발전도 이끌어야 합니다. 영월 삼척 동서고속도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폐광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태백 정선 지역에는 관광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 폐광 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약 45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더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동해항을 기반으로 환동해권 복합물류산업도시개발과 삼척의 수소에너지벨트 구축도 단단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는 7월 강릉세계합창대회, 9월 고성산림엑스포를 비롯해 내년 1월 열리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까지 굵직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대표이사 교체로 큰 내홍을 겪은 강원FC가 진정한 도민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아끼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동 지역 대표 도시인 강릉시는 올해 연이은 국제행사 개최의 경제 활성화로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연이어 열립니다. 오는 4월 국제 컬링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5월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 7월에는 전 세계에서 만 명가량이 참가하는 세계 합창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과 2026년 ITS 세계 총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 100대 관광도시로 진입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00대 명소가 되기 위해서도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표로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준비해 나가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나친 관광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도 준비 중입니다.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계 항만 기능을 강화해 바닷길과 강릉 제진 간 철길, 양양 국제공항을 통한 하늘길을 잇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다를 잘 활용해서 항구를 만들면, 항만을 만들면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애료 물류비 제로, 접근성 최고의 강릉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강릉의 단점을 장점화해서 강점인 문화예술 분야에는 더 집중합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강릉 단오제와 야행, 커피 축제와 함께 지난해 처음 선보인 와인 축제와 누들 축제 등을 통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특화해 강릉만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신뢰받는 행정과 교통 인프라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비록 관광 쪽에 치중된다 하더라도 1만 개 꼭 제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결산 금액으로 해서 예산 2조 원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내 빅3 도시 가운데 강릉시만 인구 하락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민선 8기 2년 차가 강릉의 위기 국면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영동지방 각 기관 단체가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과 태백 정선 등의 시군과 기관 단체는 직원들이 모여 시무식을 열고 올 한해 지역 경제 살리기와 서민 경제 안정, 희망찬 한 해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MBC 강원 영동도 시무식을 열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지역을 두루 살피는 고품질의 방송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캠퍼스 두 곳이 있는 삼척에 강원대 제2병원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을 추진 중인 삼척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에는 보건과학대학이 설치돼 9개 관련 학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등에서 매년 의료 인력이 300명 넘게 배출됩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일부 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활용해 강원대학교 제2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퍼스가 두 곳이나 있는 지역을 배려하고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삼척 의료원과 지역 병원만으로는 중증 응급 환자를 포함해 다양한 질병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도 큰 이유입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강원대 제2병원 삼척 유치가 우리 영동 남부 지역에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 의료원 이전 신축을 추진 중인 삼척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강원대 병원 유치는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의지가 필요한 데다 소규모 지역 특성상 의사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는 강원대 제2병원을 유치하는 걸로 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추진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 남부권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올해부터 석탄공사 광업소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어서 태백과 삼척 등 해당 자치단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체 산업을 찾기도 힘든 데다 쓸만한 땅도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정부가 석탄공사 부지에 대체 산업 유치를 검토하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장성동의 딸기 재배 시설입니다. 이 땅은 원래 석탄공사 소유였는데 태백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2, 3년 전 10억 원가량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장성동 지역의 대부분 토지들이 이제 다 대한석탄공사 땅으로 중요한 토지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저희 사업 신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이처럼 전체 땅의 87.6%가 산지인 태백시는 새로운 사업에 쓸만한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나마 쓸만한 땅 가운데 140만 제곱미터가량은 석탄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삼척 도계읍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두 지역은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는데 전체 480만 제곱미터 달하는 석탄공사 부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태백시와 삼척시는 석탄공사 부지 활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국회와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산업부가 석공부지 매입과 지자체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 용역은 앞서 강원도에서 진행한 대체산업 발굴 용역보다 큰 규모로 국비만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들도 2, 3억 원씩을 들여 용역에 함께 참여합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용역 해당 지역 경제신흥사업 계획 수립 바로 하려고. 중앙정부가 용역을 주도하는 만큼 앞으로 두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업소 부지를 우리가 받아봐야 기업체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못해주는 기업체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시와 태백시가 공동대응을 할 거고. 정부 주도로 판이 새롭게 짜지면서 폐광 지역의 미래 먹거리 육성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새해부터 전기와 시내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달부터 4인 가족 평균 월 5만 2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로 4천 원 이상 뛰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강릉, 동해 등 16개 시군에서 1,700원으로 올랐고 정선과 인제만 900원에서 1,000원으로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정선이 50% 올렸고 상하수도 요금도 강릉은 이달 고지분부터 평균 10%를 인상합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양양군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잔여 불씨가 일주일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일주일간 누적 인원 900여 명, 3,300여 톤의 소방수를 투입해 매립장의 잔화 정리를 마치고 뒷불 감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독가스가 유입된 마을 주민 30여 명이 인근 휴양림 숙소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강릉 제진간 동해 북부선 설악산 구간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번 협의는 오공구 내의 양양에서 속초까지 설악산 국립공원 우회 구간에 대한 안전 문제와 주민 생활권 단절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직선화 노선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노선 변경 신청 후 8개월 만에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철도공단은 공고 공람과 주민 설명회, 실시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제 4주 만에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감소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1,720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강릉 349명을 비롯해 동해 133명, 속초 95명, 삼청 60명, 태백 38명, 정선 31명, 양양 29명, 고성 9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6만 3천여 명입니다. 확진자 비율은 20대가 17.1%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은 27.7%로 연일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특수교육원 설립 취지를 알리고 도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1일 춘천, 13일 원주, 16일 강릉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발표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진단을 꾸려 설립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비 보조금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전면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강원도도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감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난해 1,155억 원보다 6.4% 줄어든 1,081억 원으로 책정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지방비 보조금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비 보조금은 경사 행사, 사회복지 사업과 단체 법정 운영 등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